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Okay. Absolutely. Of humanity, you cannot stay in the cradle forev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족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딸 이방카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먼저 챙기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름 아닌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의 브이로그였는데요.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고 파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아들 손주들과 사진을 찍던 도중 파란 옷차림을 한 장녀 이방카가 등장했는데 트럼프가 머스크와 그의 아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이방카는 화면 밖으로 물러가고 머스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는 이방카가 다시 대열에 합류해 사진을 찍었지만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옷을 입고 머스크보다 후순위로 불린 것은 다소 어색한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트럼프의 가족 사진의 외부인으로는 유일하게 등장한 머스크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머스크는 한때 자신을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혀왔지만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직후 트럼프를 완전히 지지하기 시작했고 2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트럼프 캠프에 지원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이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복수의 소식통은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보좌할 참모진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를 표명했던 머스크, 이제는 1기 행정부 실세 아방카를 넘어서는 2기 행정부의 실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